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이 수입차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저는 이렇게 구매해요. 이 방송하고 S클래스 1억 넘는 벤츠 할인 조건 이 방송에 대한 댓글을 글이 아닌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댓글들에서 궁금하셨던 부분을 설명해드리는 피드백 방송이고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어저께 갑자기 막 콧물이 줄줄 흐르면서 재채기를 제가 한 20번은 한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그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미리 촬영해놓은 방송이 많아서 주말부터 올라가는 방송은 차질이 없습니다. 네, 댓글을 하나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내용부터, 유튜브에서는 댓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다 전체적으로 어떤 방송에 어떤 댓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엄지가 몇 개다, 하트를 내가 이렇게 하면 누르게 되는 거고, 이걸 다시 뺄 수도 있고 답글을 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어쨌든 이번 피드백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먼저 봐주시고, 리스, 운용 리스로 구매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많은데요. 5년 탈 생각하고 반납이 목적이라면 보증금 0에 60개월이 좋지 않나요? 이 질문인데요. 반납이 목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리스차라는 거는 그 잔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내가 차를 인수를 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선택사항처럼 해놨는데, 반납이라는 거는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60개월 후에 그 자동차의 시세가 내가 차를 반납하는 것과 인수해서 매도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를 따져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납은 제외하고, 5년 탈 생각을 한다 그러면 보증금 0에 60개월이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보증금을 어느 정도 집어넣으시고 48개월 정도로 개월 수를 줄여서 이자 비용을 낮추고요. 12개월 정도 더 사용을 할 때는 48개월 리스가 끝났을 때 연장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5년 안에, 내가 5년 탈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5년 안에 사고가 난다거나 다른 진짜 좋은 차가 나왔다던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60개월은 좀 깁니다. 좀 길고, 보증금은 어차피 반납 시 돌려받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으니 여유 있으면 적당히 넣어서 이율을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5년 만기 시 잔존가치를 최대로 잡고 보증금은 잔존가치 정도로 거시는 게 좋을 듯. 리스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경험적인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자, 보증금 1500 기준 월 6-7 정도 차감됩니다. 6-7만원 정도 차감이 된다. 근데 6-7만원이 한 달에 6-7만원이면 꽤 비싼 비용이기 때문에 이자를 줄이는 게 낫죠. 네, 돈 굴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돈 굴리는 거라고 해도 이자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을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면 연 8%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 좀 타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50% 정도 해서 월 이용률을 낮추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E클래스입니다. 이 방법은요, 운용리스라는 특성상 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30에 잔존가치 30, 이 기본 조건 플러스 선수금을 한 30% 정도를 냅니다. 그러면 보증금 30대 잔존가치 30을 했을 경우에는 100%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거지만, 여기에 선수금을 30%를 집어넣으면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70%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이 리스피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리스피를 설정을 할 때 선수금을 제외하고 리스피를 결정해주는 캐피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 잔존 가치를 50%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보증 잔존 30%에 선수금 20%로 월 이용료를 낮출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방송에서 했던 내용인데 방송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길들이기 해야 하나요? AMG GT 포도어 리뷰인데 길들이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교육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소닉님께 지난번 요청드린 내용인데 컨텐츠 제작을 해주시다니 무한한 감사드려요. 네,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방송 제작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면 방송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방송 내용이 안 되면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운영 리스가 아니고 운용 리스입니다. 운용. 운용 리스 X6 60개월 후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잔존가치 설정 몇 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네,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8개월 정도 해놓고 더 탈 경우에는 보증금 넣어놓은 거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그 금액을 다시 재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자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이건 댓글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드렸고, 현금이 있으면 개인은 현금이나 할부가 제일 낫겠네요. 네, 방송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현금이나 할부가 낫죠. 현금과 할부, 현금을 전액 차에다가 넣던지 현금을 조금 넣고 할부를 사용을 하고, 할부 사용을 한 만큼 그 비용을 소비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2차 투자를 해서 더 수익을 내는 경우, 할부 이자보다 내 수익률이 높을 경우 이럴 때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방송에서 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3년 후에 나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당장엔 좀 오버하는 경우 그럴 땐 할부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M340i 운용리스 보증금 30, 선수금 20에서 30, 잔가 30 믿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자도 싸고 경비 터는 거는 다 털고, 그리고 이게 경비가 1년에 털어낼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금액은 어차피 자동으로 10년 동안 이월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차를 여러 대 구매할 필요 없이 이게 누적됩니다. 자주 바꾸는 사람도 유리하고요. 오래 타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무니리스도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오토소닉스님, 운용리스로 구매한 차를 일정 기간 후 리스 승계할 때 어떤 경로로 승계자를 찾는 게 빠르고 효율적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만약에 내가 차를 구매를 했어요. 뭐 벤츠나 BMW나 아우디 뭐 이렇게 대중적인 수입차를 구매를 했다. 아니 뭐 제네시스 국내 자동차를 구매를 했다. 이럴 경우에 차에 좀 튜닝을 해놓으신 경우, 뭐 스피커 튜닝하고 방음을 했고 뭐 휠도 바꿨고 뭐 유리막 코팅하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된 차를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자동차 동호회에 판매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냥 노멀하게 탔다, 순정 그대로 탔다 이럴 경우에는 SK엔카에 직접 차를 올린다던가, 요새는 뭐 헤이 딜러라던가, 아니면 내가 차를 구매할 때 나에게 차를 판매하는 그 딜러분과 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중고차 업체들이 또 있거든요. 업체들이 뭐 수십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차를 좀 값을 잘 쳐주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판매사원을 찾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차만 판매할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댓글 드렸는데 어떤 고수님께서 답을 주셔서 고마웠어요. 1년에 6,000km 정도로 키로수가 짧아 리스 종료 시 인수할 생각이라 월 납입금을 적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상적인 리스 비율은 48개월에 보증금 30, 선납 30, 잔존 30, 요 내용하고 요거랑 이게 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선납금을 내고 리스피를 제로로, 빵피라고 합니다. 빵피로 하던지 리스피를 어느 정도 뭐 5%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납 리스료를 넣은 30%를 안 넣은 것처럼 100% 금액에서 리스피를 제공해주는 캐피탈사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리스피 5% 정도 빼는 게 가장 저렴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용도가 되는 경우, 신용도 신용등급이 뭐 5등급 이상인 경우, 4등급, 5등급, 그 견적에서 보증금 좀 줄이시고 선수금 올리시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증금 20, 선납 20 이렇게 할 경우에 이자가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보증금 30과 보증금 20에 선수금 10% 요렇게 해서 똑같이 30%를 납부를 할 때 15,000원이 올라가는 금액보다 15,000원보다 선납 10%로 인해서 이자가 내려가는 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00원 정도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48개월이면 무려 48만원이죠. 48만원이면 그냥 기본적인 브랜드의 가장 낮은 등급, 전체 썬팅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네, 아마 소닉님이 20, 30 설정하는 이유는 월 납입료 줄여서 중고차로 잘 팔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10초가로는 올리셔도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릴 때 구독자들 중에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을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게, 특히 오토소닉스 채널은 매너 있으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질문, 궁금한 거를 올려주시면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너무 오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전문가에게 문의하라지만 현실은 네이버 광고쟁이들 뿐. 네이버는요,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분 좀 댓글 안 좋게 쓰셨던 분인데 좋게 쓰셨네요. 이렇게 안 좋게 댓글을 쓰셨던 분들이 있어요. 악플러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유튜브에서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 차단을 해보면 내가 진짜 너무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 쓴소리를 해주는 구독자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단을 안 하는데 이렇게 그 댓글이 안 좋게 평가됐던 게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제 기억에는 닉네임이 특이해갖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차팔이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던 것 같아요. 사업자도 사대보험이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서 차량을 본인 이름으로 등록해도 더 늘진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직장 보험 가입자,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해도 더 늘어나진 않는다. 그런데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운용 자금을 대출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할부나 현금보다는 운용 리스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리스가 48개월 운영 끝나면 인수, 반납, 승계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차량 컨디션에 따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다던데 맞는가요? 그런 거는 거의 없고 주행거리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만 키로, 1년에 2만 키로 이렇게 계약된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가액을 더 치고 있습니다. 인수 시 잔존가치 설정으로 잔존가치 지불 후 중고차 시세가 괜찮으면 인수 파는 게 시세 차이를 볼 수 있다는데 믿지를 못하겠네요.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 탄 다음에 차값이 보증금 30% 놓잖아요. 30%만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7시리즈나 S클래스처럼 이게 1억이 넘는 세단, 대형 세단 이런 경우에 대형 세단을 중고차로 사기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차들은 감가가 좀 심한 편인데 4년 가까이 타고 반값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수하면서 완납 승계라는 방법이 있어요. 리스를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계를 한 다음에 그 새로 사는 사람한테 승계를 한 다음에 바로 갚아버리는, 그렇게 하면 내가 등록세 취득세를 안 내고 승계 받는 사람, 어차피 이분은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대신 좀 번거로운 일을 해주는 만큼 차값을 빼주면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런 방법 쓰시면 되고요. 글 올라온 거 보면 차량 구매 금액보다 훨씬 금액이 커서 어떤 바보가 이걸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차량 가격 플러스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리스 승계차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차 리스 금액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 중고차의 리스 금액을 보면 어찌됐건 중고로 나온 차가 저렴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천만원짜리 차량인데 리스 승계차가 내가 인수 시 내는 금액이랑 다달이 내는 리스를 합해봤더니 6,500이더라. 신차가 6,000인데 6,500이니까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6천만원짜리 신차를 구매를 하면 등록세 취득세가 한 350 정도 붙겠죠? 그럼 6,300에다가 이 차를 48개월 리스 할 때 이자 비용까지 합하면 7천이 넘어갑니다. 리스 승계할 때 중고차가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싼 게 아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6GT 구매 금융 리스는 안 좋은가요? 차종과 상관없이 금융 리스는 내가 재산을 숨겨야 되는 입장이거나 내가 좀 싸게 다달이 내는 금액도 싸고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요. 이자 폭탄입니다. 이자 폭탄. 신차 구매 기준인가요? 네, 신차 구매 기준이죠. BMW 딜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공개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딜러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순 없고요. 제가 별도의 광고비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래하는 딜러를 그냥 뭐 지인에게 소개시켜 주는 대로 카톡으로 그렇게 1대1로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 영상이거나 딜러에게 소개비를 받는다거나 그건 광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로는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광고면 광고다. 광고비를 받았으면 광고비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도 모르겠음. 네,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개념 부분 먼저 설명해 드린 건데요. 한 두 번 정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두 번 정도. 수입차가 처음이라서요. 19년식 2350 포매틱 AMG 라인 구입이 괜찮은가 해서요. 할인은 7,800 수준이라고 해서요. 20년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말이죠. 기존 방송을 보시면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이네요. 똑같은 질문. 현질로 100% 구매 능력이 있어도 5% 이하만 리스로 설정하면 취등록세에서 개이득 본다던데요. 개이득 보지 않습니다. 취등록세는 똑같이 내는 거예요.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고 싶은데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플래그십이다 보니 감가가 너무 큰데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네, 운용 리스로 나온 중고차 있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중고차를 구매를 해서 1년 6개월에서 2년 차 때 매도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저렴합니다. 리스료를 사업자 경비 처리 시 한도 제한은 없나요? 원금 이자 모두 100% 처리될까요? 100% 처리되는데 1년에 얼마까지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형 똑똑하네. 개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롤렉스 썸마 청콤 시성 강탈 감사합니다. 제 명의로 보유할 건데 330 살지 M340i를 살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M340i 강력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세부적인 견적을 제가 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는 2년마다 차 바꿀 사람, 법인으로 구매 가능한 사람이 유리하죠. 조건을 잘하면은요 장기 보유도 충분히 유리합니다.
무이자 할부, 무이자 할부. 무이자 할부는 리스보다 훨씬 이득이죠.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받는 게 이득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처음으로 명료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 잔존, 선수금. 이렇게 했을 때 선수금 20%를 제외한 선수금을 넣지 않으면 보증금을 30%를 내건 50%를 내건 100% 금액, 원금 100%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선수금 명목이 20%나 30%가 들어가면 그걸 제외한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선수금 20%면 차량 총액의 80%에서 이자가 발생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사업자 있는 사람만 리스 세금 절세 때문에 좋지 개인은 현금 아니면 할부죠. 방송에서 다 설명해드린 겁니다. 네, 그렇고요. 이번 방송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요. 감기 때문에 지금 목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갈랑말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